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만 보면은 사실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9시 반에 기점으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게 아쉬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셜 테크놀로지의 김한철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벌써 3,000원 가깝게 팔고 있더라고요. 아, 수급이 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변동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뷰로는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면 뭐 반등은 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일부 정도만 투자하시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조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특히 최근의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조금 좀 상이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의 코스닥의 상승세에 비해서 코스피는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오늘도 또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는 이런 좀 상이한 모습이 지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날까를 보면요. 뭐 국내를 대표하는 두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의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상이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뭐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말을 했듯이 지금 반도체는 겨울을 맞이를 했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좀 캐진 국면에서 들어서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어떻게 반등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코스피는 하락을 계속 만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는 요즘 모멘텀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뭐 관세를 무관두든지 아니면은 뭐 테슬라의 뭐 로보택시 같은 2차전지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나고 있다라는 방을 봤을 때 코스피는 내려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코스닥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런 상이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요. 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연말이 갈수록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는 증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한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월봉 거래량을 보시면요.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즉슨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코스피, 즉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매수할 여력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는 뜻은 상승을 해도 큰 추세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올라가시면 조금 보수적인 센스로 보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거래대금 자체가 좀 쪼그라든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다라고 또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슈별로 좀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좀 유가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유가만큼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는 분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유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유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거를 주목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번 연도의 테마라고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경기 침체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지금은 실업률이 조금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지표들이 좀 호전되기 시작하니까 뭐 금리 인하도 했죠. 그런데 그동안에 3년 동안 통계에서 증시의 하락을 야기했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유가 상승이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경기 침체를 하면서 유가도 같이 하락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중동의 이유 때문에 유가가 상승세를 가져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최근에 뭐 중동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란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유가의 시설을 타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77%까지 오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80%를 넘는 순간에 항상 증시는 하락이 왔습니다. 최근 나스닥 3년간의 통계를 보면요. 80%를 초과하는 순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증시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유가의 80%를 도달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포인트를 여러분들 꼭 유념해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 78불을 찍고 최근에 뉴스 하나가 떴습니다. 헤즈볼라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휴전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78불을 찍은 유가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화면 보시는 것 같이 지금 73불 정도를 갱신하고 있죠. 그 말은 즉슨 이렇게 저는 해석됩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 다음 달인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변동성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행위로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즉슨 앞으로 다음 달 11월 달까지는 유가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후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요? 대선 이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서 유가를 낮추는 상황이 들어섰지만 대선이 끝나고 중요한 이벤트가 난 이후부터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종목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유가 기업이라고 하면 S-OIL이 있겠죠.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IL의 주가를 보시면요. 유가와 상관계수가 그냥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행한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가가 오르면서 S-OIL도 올랐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중간에 개입하면서 이거 전쟁 확대되지 말라라는 시그널과 함께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미 대선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유가의 움직임은 좀 제한될 걸로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 이후가 좀 문제이고요. 유가 상승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고 최근 통계적으로 봤을 때 80불 이상은 증시 하락을 만들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있을 하반기 아니면 연말을 조금 더 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 원유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WTI가 80달러 선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사실 시장은 하락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11월에 대통령 선거까지는 미국 정부 측에서 유가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겠지만은 11월이 지나고 나면은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때 WTI가 80달러 선을 넘어선다면은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는 사실 대통령 선거 이후의 시장을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슈까지 함께 엮이면서 좀 복잡한 함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유의 이 가격 전략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또 어떠한 이슈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업종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관련한 밸류체인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관련한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ESS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인 이제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ESS입니다. 시장에서도 요즘에는 ESS에 대한 그 관심도와 투자가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적으로 움직임을 보면요. 테슬라가 24년 2분기에 ESS 설치량을 급증을 시켰습니다. 이 말은 즉슨 앞으로 있을 시장의 전기 전력난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7일 비전 선보식에서 지금 EV, 그러니까 전기차의 사업 비중을 낮추고 오히려 ESS 비중을 확대시켰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상태거든요. 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도 이번에 ESS 관련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ESS 시장의 좀 개화 단계다 이런 시그널을 좀 보인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관련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글로벌 메탈 플랫폼 업체이죠. 특히 이제 매출의 50% 정도가 이제 ESS로부터 이제 나오는 매출을 가지고 있고 주가의 흐름을 보셔도 마찬가지로 뭐 ESS 관련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요. 당사는 이제 EMS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정말 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경쟁사들 비해서 안정성을 굉장히 높이고 제조 비용을 굉장히 낮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의 업체들로부터 좀 많은 러브콜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크게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글로벌 1위 ESS 기업인 플루언스의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7위 업체인 포인으로부터 신규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ESS 업체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테슬라, 그다음 우리나라 국내 유명한 기업들도 이제 ESS를 조금 개화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커지고 확대되는 시장에 이미 시장에 글로벌적으로 잘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성장세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안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이제 ESS 관련 매출이 한 7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정도 바라보고 있다고 하니까 성장세가 더욱더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좋은 벤더사들을 글로벌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최근에 2차전지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의 주가 대비해서 보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래가 이제 외국인의 보유 비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과 주가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외국인들이 사면 오른다, 팔면 내려간다라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시진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참고하셔서 이 종목을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기차 캐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서진 시스템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좀 종목 리뷰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2주 전에 이제 출연도 해주셨을 때 그때 대한해운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현재 보고 계십니까? 네, 그때 대한해운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해운 노조 파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가 한 6, 7%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뉴스와 함께 재료 소멸을 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홀딩해도 만약에 혹시나 안 파신 분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오늘 종목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도 만나보고 왔고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고 계실지가 궁금한데 보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업종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조선 업종이고요. 그 관련 종목은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제가 조선 업종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증시 등락폭이 굉장히 큰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펀더멘탈이 좋은 업종을 고르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중에서 펀더멘탈이 좋은 업종 중에서 가장 실적 성장세가 좋은 기업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 기업은 올해 신규 수주가 작년 대비해서 8% 이상 증가를 했고요. 연초에 이제 수주 달성 목표액보다 120% 정도 초과한 상황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회사가 어떤 업종의 사이클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얼마만큼 수주를 잘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판가름이 날 수 있겠는데요.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핵심 자회사들의 견조한 성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선별적인 수주 전략 하에 하반기에 뭐 고부가 가치 사업인 뭐 LNG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 등을 이제 위주로 수주를 엄청나게 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핵심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게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삼호. 둘 다 최근에 이제 고가 선박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용 안정화로 인해서 이 두 기업이 이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주회사인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매출과 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성장세가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자회사들이 이제 신조선가가 좀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좀 양호하게 스테이블하게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그다음에 전망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 대량 수주를 확보함에 따라서 중장기적 실적 성장세가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이클이 이제 끝났지 않나라는 일각의 뷰도 많지만 맞아요. 여전히 좀 지속되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수주 확대
확대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뷰 일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선업종의 사이클을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요. 고부가치 사업인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를 많이 따오고 있고요. 특히 자회사들도 역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회사인 탑라인, 매출과 이익이 성장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모습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래에는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요. 이 기업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외국인이겠죠.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과 그다음에 주가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8월 5일 이제 그 엄청난 쇼크가 왔던 이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상방의 룸은 수급적인 것도 남아있다라는 결론을 통해서 지금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함께 종목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한국 조선해양 만나보고 왔습니다. 외국인들 보니까는 뭐 사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유율이 30%대였는데 31%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